치킨 어때요? 혼자 먹어요, 혼자. 아, 치킨 안 좋아하네. 나 따로 먹을게. 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요? 저요? 솔직히 말해. 야무진 거. 아. 아, 치킨 빼면 다 좋아. 아, 그래요? 네. 아, 파스타 어때요? 거기 진짜 아, 전 개맛있어. 파스타 좋아요, 저는. 파스타 무난하니까. 파스타 그걸로 시키세요. 응? 뭐요? 오랜만에 샤브샤브도 괜찮긴 하다. 그것도 뭐 괜찮고요. 또부도부도 나쁜. 둘다 돼지라뇨. 저는 건대. 여기는 그냥 여기 진짜 불량한 돼지. 전 진짜 건강한 돼지. 다른 시원한 거? 다른 시원한 게뭐 있어요? 아, 이제 고칼 진짜 마렵긴 하다. 아, 근데 고칼 진짜 개마려운데. 와, 씨바. 와, 진짜. 진짜 고칼 개마려운데, 진짜로. 진짜 고칼이 진짜 먹어보셨죠? 아, 여기서 많이 먹었죠. 진짜 개맛있는데, 진짜. 와, 여기서 햄버거랑 진짜 고칼밖에 안 먹었어. 진짜 고칼 인정. 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가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와, 고칼이 진짜 야무지긴 해. 야, 그거 뭐야? 그거 시켜라. 파스타 세트 시켜라. 파스타는 뭐예요? 아, 그 맛있는 데 있어요. 세트가 뭔데요? 파스타 그 세트 있어요. 뭔데요? 이거 춤으로 혼내주게요? 아니, 오케이, 보자. 아니 요즘 이 빠졌어요. 뭐에 빠졌는데요? 아로아로요. 아로아로가 누구예요? 아로아로가 누구냐뇨. 아, 틀딱이시네. 뭐예요? 아로아로 추는 거예요? 근데 아로아로 노래가 없는데? 이 사람 피추님인데요? 아, 아로아로가 그거잖아요. 노래잖아요. 아, 노래 노래예요? 이름도. 네. 아, 근데 춤이 좀 아쉽긴 하다. 노래 부르죠? 노래가 개 좋아요. 어, 아, 그때 와서 쳤던 그건가? 그거 쳤던 거 아니죠? 아니다. 아니야. 아, 이 노래구나. 이 노래 알죠? 이거 오래됐잖아, 이거. 이제 들었어. 아, 저는 진짜 신세대예요. 저는 아이돌 노래 거의 다 알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맨날 콘서트에서 맨날 틀어놓은 새끼 부르거든요. 어머니도 많이 틀어놓고 네, 아이돌 노래 많이 틀어놔요. 얘네 막 싸우면서 엘리 누나가 이 노래 잘 쳐? 어, 이쁘다, 이분 누구야? 새엄마? 아! 뭔 새엄마예요? 아. 이쁘다. 아이고, 은하나요? 어제 나 아이돌 진짜요? 저 아이유 봤어요, 아이유. 오! 누구 때문에 봤어요? 그 스타리 같은 스타리. 오, 부럽다. 왜요? 와, 나이스. 그런 약간 진짜 그런 나이스잖아. 저는 누구 봤냐면 문명수 매니저. 어떻게요? 매니저인데 그 뭐야 중학교 때 학교 가는데 그 같은 버스 탔어요. 아, 진짜요? 아, 부 시절 때 봤어요, 부 시절. 아, 그때는 10년이었어요. 네. 부 시절 때 봤어요. 아유, 뭐, 위에 뭐 아이디어가 차이가 네? 네? 이런 거, 그, 뭐라고 쳐야 되더라? 아, 이거. 타이밍. 맞아요.
뭔가 좀 힐링을 해야겠어요. 파스타 오기 전까지. 티키타. 뭐가 좋을까? 근데 이런 거 방구석에서 혼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죠. 상상하면서 난 얘가 좋아 이렇게. 와 진짜 엄마한테 등짝 세게 맞을 것 같다면서. 있지. 새엄마 월드컵? 뭔 개소리야 씨. 새엄마야. 먹구이 간다. 이 오작교 역할을 해줄 이상형 월드컵 좋았다. 프레이님이 해요. 전 다 좋아요. 진짜로. 전 진짜 다 좋아요. 진짜로. 사랑해. 어디 갔어? 저는 그러면 저 부동의 1위 있긴 해요, 근데. 누구요? 제가 봤던 BJ 중에 제일 예뻤어요. 누구? 그마? 그마? 그마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짜 보미님이 제일 예뻤어요.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왜 아니 진짜. 뭐가 어때서 칭찬하는 것도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 진짜 아 나는 진짜 저는 맨날 말해요 진짜로. 인정하죠? 예? 아니 아 멋지네. 인정? 아 이거 뭐야? 롤 여자 BJ 셀카 버전이네. 이거 지금 이 캠들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와, 벌써 사기 치네. 와, 이건 밑장백이냐? 밑장 바로 빼버리는데요? 누구예요? 아니 저는 애교 형님 그 키도 커가지고 그때 그 상호랑 같이 있는 거 몇 번 봤었는데. 네. 아 애교 전 근데 구보라님을 못 봐가지고. 보라? 보라 캠빨이 존나 심해요. 오른쪽. 교영님이죠. 교영이 인정. 네. 교영이가 은근. 근데 이건 좀 이건 좀 그런데 오케이. 키도 크고 되게 화려해 보이던데. 인정. 뭐 느낌이. 네. 키 커. 와. 누구예요? 한양. 사실 사진상으로는 오른쪽이 이겼다. 근데 한양이가. 이번에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때 이적생 2탄 때. 2탄 때구나. 네. 아메리카 좀. 아 근데 한양이가 야무져. 진짜로. 실제로 봤다고. 진짜. 누구예요? 오른쪽 이겼다며. 아 누구냐고요? 저도 오른쪽 해야죠. 맞아요? 푸르니 방송 엄청 자주 봤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 자주 안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누구였지? 그럼 착각했네. 누구예요? 저 오히려 이만희 방송을 많이 봤죠. 아 이만희예요? 네. 이만희가 또 그 맛이 안돼 그거 있죠. 진짜 뭔가 그 맛이 있어. 그 또 역겨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귀여운 맛이 있어. 아 인정. 이만희 나잖아. 그때 좀 귀여웠어 솔직히. 뭐야? 그 나잖아. 그 모르죠. 나잖아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그때 술 먹방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아 그 술 먹방 못 봤어요. 스매비가 계속 그 뭐냐 이상형 얘기하는데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때 어 그때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와 근데 오른쪽 분 구름이님 뭐 사진이 진짜. 아 근데 루비 실물도 이뻐요. 실물도 이쁜데 이 사진 너무 이쁘신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긴 한데. 네, 이건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루비를 실제로 보면서 느낀 건데 얘도 은근 좀 몸매 좋아요. 아 진짜 고추를 잘라버리던가. 아니 몸매만 봐. 아니 몸매. 어 당신. 아니 몸매 좋은 게 왜요? 아니 몸매 좋은 건 칭찬이에요. 진짜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몸매충이긴 해. 뭐 그러니까 몸매 좋은 건 칭찬이야. 구름이승? 누군데요? 저 오른쪽이요. 아 맞아요? 네. 아 보리는 왜요? 아 근데 보리가 내 봤는데 얘가 캠이랑 실물이랑
똑같아.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좀 조금 빠할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오랜만에 또 갑자기 보라니까 제 입이 풀리네. 씨발 롤만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근데 진짜 똑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셀카 버전으로 또 고르는 거니까. 아 진짜 이 사실만 저는 오른쪽.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진짜. 저는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비율도 좋던데. 와. 예린 vs 봉순. 아 이 두 분의 실물 둘 다 봤다. 아 봤어요? 네.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하린 저분은 아마 그 부산 거기 제가 갔을 때 한번 봤었고 거기 그 거기서 한번 봤었고 봉수님은 나 아 봉수님 못 봤나? 아 맞다 그때 그 마피아 때 한번 봤다. 아 마피아 때 봤다. 누구예요? 이게 좀 애매하다. 난 아린이. 몸매가 너무 좋아요. 저도. 그 키도 크시지 않아요? 맞아. 네. 아린이 몸매가 너무 좋아. 키는 어느 정도 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 그리고 아린이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축구 선수 반페르시를 좀 닮았어. 반페르시가 누군지 모르죠. 많이는 들어봤는데. 반페르시를 좀 닮았었는데 좀 많이 예뻐졌어. 아니 여러분들 몸매 좋다고 하는 게 왜요? 와! 이거 좀 세다. 와! 야 이게 좀 강하다. 스매 버스 남순. 예. 예. 스매 버스 남순. 아씨. 아 근데 또 유소아님은 또 이제 그런 또 문어리 또 영하고 이쁘다면은 유소아님은 우아함. 진짜. 엘레강스. BJ 중에서 몇 안 되는 그 엘레강스. 비품이 느껴지는. KT vs 농징. 아 제가 또 문화님을 또 실물로 못 봤으니까 저 유선아님. 어? 네. 문화님 실물로 못 봤어요? 저는 실물 한 번. 아 진짜요? 문화님도 몸매 좋아요. 아 나 진짜 어떤 좋아? 아니 몸매 좋은 게 왜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아 근데 몸매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짤들 보면은. 그 뭐 지파워 막 이런 거 입은 거 보면 인정. 써나 누나? 써나. 오케이. 와우. 이게 유시 유시 알아요? 저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유시가 이제 스타도 했었는데 유시도 몸에 좋아요. 아 근데 진짜예요. 아 근데 앵지님이 진짜 많이 이뻐지긴 하셨던데. 지금 많은 강화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얘 옛날 얼굴 보면 약간 어린애 느낌. 아 그러니까 옛날 얼굴 보면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엥지는 강화 성공이라고 하는데 강화할 때마다 올 때마다 그 전이 낫다 그 전이 낫다 맨날 그랬었어.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 그런 거 같기도 해. 맞아요. 그때는 막 그 전이 훨씬 낫다 그 전이 훨씬 낫다 막 그랬었어 진짜로. 전 사진을 판단하면 오른쪽. 유유씨? 유유씨가 나무죠? 야 자기가 맨날 D컵이라 하는데 야 진짜 리얼 D컵이 와우 씨 맞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해봤어요? 예? 아니 뭐 진짜 사이즈를 보여준다던가 속옷 딱 그 사이즈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걸 왜 보여줘요 유유씨가 택 같은 거 뭔 개소리야. 아니 이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소리야. 아니 뭘 보여줘야 쟤 택 같은 거 보여주는 아니 D 아 그냥 딱 봐도 그냥 D면 D겠죠 뭐 D 이게 빈수레가 요란할 수 있으니까 아 딱 보면 알지. 딱 보면 알아요? 당연하죠. 역시 혐 대 혐이네요. 땡지 버스 스타구. 근데 난 땡지를 땡진이 근데 전 땡진이 압승. 왜요? 야무져. 아 내가 이번 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몸매 좋아 진짜. 아 나는 땡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 왜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말하는 게 좀 족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네. 그 맥키미 형이랑 보성이 형이랑 방송하는데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청바지 핏. 와 이건 땡 묻혔다. 와 이건 묻혔다. 와 씨. 이건 묻혔다. 진짜 레알 좀 묻혔더라 진짜. 골반이 묻혔다. 묻혔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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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려볼게요. 양슬 vs 안양. 저 다행. 어? 양슬이 보진 못했지만 저 다행 때 한번 봤었잖아요. 그 재거리형 그것 때 봤는데 저는 뭔가 좀 그 뭐야 뭐 머리가 크다 그랬습니다. 다행. 저는 실제로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셨는데. 아 근데 이 네. 주사위형 얼굴이긴 해요. 그때 좀 약간 컨디션 좋았나 봐요. 네. 붓기 다 빠지고. 아 근데 난 항상 말하지만 민경이 시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때 알죠. 뭐 이불, 저도 저 그때 봤어요. 저기. 아 진짜요? 저는 이불 태우는 거 실시간으로 봤어요. 저도. 예?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야무졌어. 피파 여신 시절 때 안양이. 안양이에요? 네. 오케이. 어? 아 나 나땅이 이번에 트위치가 한 거 이번에 알았네. 저 나땅이 잘 몰라서. 스가 서리 누나? 30. 왜 이렇게 남의 31. 30. 서리 누나 좀 어떤 느낌이에요? 어 근데 저는 진짜 그 캡에서만 보는 그 굉장히 찐따의 매력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인정. 그때 뭐 그때 한번 나와서 봤는데 와 이 사람 진짜 반전 매력 오졌다. 왜? 뭔가 약간 진짜 캠이랑 완전 모습이 다르다. 아, 달라. 완전 달라. 그리고 실제로는 좀 청순한 그 느낌 있긴 해. 어 맞아요. 어 맞아. 더비. 와우. 썸비 vs 다프 현빈. 누구예요? 아 나 이 두 분도 봤구나. 아 실제로 봤어요? 네. 형님도 그때 뭐 컨, 당신 컨텐츠 할 때 그 대기하면서 봤던 것 같아. 아 그래요? 현프. 예? 얼굴은 이뻐.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선비킹이에요? 난 무조건 인선비인데. 아 그래요? 네. 아, 몸매충이시네. 몸매충이에요. 아, 오케이, 프레임이니까. 프레임이 거니까. 와우! Young vs. Hades. 우비는 좀 어떤 네. 느낌이냐면, 진짜 딱 순수한 대학생 느낌이에요. 어? 인정? 진짜로? 약간 찐땀이 있는? 아니, 찐땀이는 없어. 없어요? 찐땀이는 없어. 아, 뭔가 좀 약간 맑고, 어 진짜 순수한 대학생 느낌이에요. 뭔가 얘만 보면 좀 힐링이 돼요.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 느낌 진짜. 그래서 나 얘 방송 자주 봐요. 어? 단 풀캠 할 때만 진짜. 열어? 뭘 열어요. 얘랑 나랑 8살 차이인가 10살 차이 나요. 국경엔 나이가 없다. 아 진짜. 사랑엔 나이가 없다. 뭔 사랑이에요. 아, 누군데요? 헤드는 실물 봤어요? 아니 두 분 다 못 봤어요. 난 둘 다 본 사람으로서 말하면 아, 근데 전 그런 느낌이면 저는 왼쪽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성격 그런 거 다 포함한 어 우비. 아 유란이 유란이 참 안타깝다.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 이건. 아 진짜요? 네. 뭔가 저는 약간 이 사람 그 뭐 약간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서 긍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밝던데 이거 그 사람이 긍정적이어서 약간 저는 조 약간 좋아 보이던데요. 긍정적인 이미지. 아, 인정. 좋은 기운 내뿜는 사람. 맞아. 근데 애가 그런 느낌인데 하는 말이 방송이 자기랑 안 맞대요. 그럴 수 있죠. 아쉽다. 유튜버 아니야. 유튜브도 안 해. 어우 카나 vs 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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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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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 분 다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말은 돼요. 아 좀 말을 아 말해봐요. 아니 그냥 직구 꽂아봐요 한번. 아 직구 아니에요. 그럼 뭐 아 맞죠 그냥 꽂아봐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푸사에 칸나님 사진이 있길래 아 푸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팬인가 보다 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또잉
뭐 약간 그 옛날 그런 복상 같은 게 있었대요. 뭐 아무튼 뭐 잠옷도 뭐 똑같았다 뭐 이런. 옛날에. 어. 그래가지고 그랬. 근데 옛날엔 팬이었을 수도 있죠. 어, 아 그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팬이어가지고 그런 걸 수 있는데. 어잉? 누군데요? 왼쪽. 어? 개몸 왼쪽. 아 진짜. 근데 몸매 한나는 진짜 좋으시긴 하다. 아 근데 캠 같은 걸 보면은. 아니. 아니 말을 아낄게요. 임자가 있기 때문에. 나 이놈! 이놈! 아! 와 근데 소대장님 진짜 작을 것 같아요. 여기 키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테이블이 있으면 요... 나 몰라. 나 한 번도 한 번도 못 봤나? 네, 나 한 번도 못 봤구나. 아 실물 봤나? 아닌데? 못 봤을걸요? 제가 두 분도 잘 몰라요. 소대장님 워낙 유명해서 알고 홍현님은 잘 몰라서. 얘는 아, 그 홍영의 그 사람이에요? 네, 홍영이에요. 아, 홍영이에요. 홍영이에요. 얘는 좀 그게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센 척하는데 애가 참 여리더라고요. 그리고 짜파게티를 존나 잘 끓여요. 미쳤다. 아, 진짜 짜파게티를 미쳤다.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짜파게티 중에서 제일 맛있어. 그냥 완톱. 아, 진짜 짜파게티를 개 잘 끓입니다. 선비 집 갔을 때 짜파게티 끓여줬는데 애가 재밌어. 근데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딱히 뭐 이거는 뽑기가 그런데요. 아,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 사람 소대장님인 것 같아. 아, 소울 대장. 아! 그렇게 작은 사람 본 적 없거든. 누구예요? 아.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리플렉스. 이 롤로 머리가 아, 오케이, 굉장히 오케이, 아픈 오케이. 아, 그런 네. 느낌. 아 브레이 아 브레이. 아 근데 내가 이게 다 실물을 한번 좀 약간 몇 번 봤어야지 이게 확 와닿긴 하는데. 뭐 실물을 이렇게 몇 번 확 봤어야지. 아니 한 번만 약간 스쳐가는 것처럼 봤으니까 두 다 두 다. 아 근데 왜 여비제 두 다님 없어요? 아아아 맞다 두다님은 또 이거 봉준이 형님 거구나. 뭐 개소리예요. 봉단 열어. 뭐 봉단이야. 봉단이야. 아아 두다님은 실물로 봤어요? 그 봤죠. 재걸이 형 그때도 봤고 아, 메이플 그래요? 같이 할 때도 봤고. 아 진짜요? 메이플 같이 할 때 아아 그때 어땠어요? 그때 주사위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아 근데 내가 좀 약간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게 좀 X같은 프레임 좀 많이 치우긴 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단이 맨날 방송 키면 네. 항상 숫자가 올라와요. 모르죠? 몰라요. 숫자 올라와요. 나 뭔 말인지 몰랐네 그게. 그게 뭐냐면 오늘은 2다. 아~ 오늘은 3이다. 어, 좀 X같은 프레임 좀 치우긴 했어요. 네. 저 나쁜님. 아! 브레이! 아, 다빠님 근데 진짜 이쁜 얼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 그래요? 어 다빠 근데 여러분 진짜 다빠님은 진짜 예쁜 얼굴 아니에요? 아닌가? 다들 형뿌형뿌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또 왕왕 vs 오메킴. 오 마이 갓 갓 와우. 김레인님은 실물로 본 적이 없어. 아 레인이가 실물 진짜 예뻐.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네, 예쁘실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살 아 그 뭐지?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레인님 근데 누구랑 해서 올라왔어요? 누구예요? 어 레인이 아까는 뽑은 적이 없는데? 아 맞다. 잠깐만. 아 그리고 부전승이었구나. 아 예. 부전승이었구나. 아, 예, 예, 예. 아 맞다. 부전승이었구나. 가만 너 내가 안 뽑았는데 올라왔길래. 어. 부전승. 김레인님. 오. 뭔가 약간 실물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진짜 어지럽네. 킹소나. 오호. 킹소나님. 농심. 엘레강스. 우아함. 어. 땡지 vs 애교형. 땡지. 와. 청바지 핏에 묻혔네. 와. 근데 나 솔직히 나 당신 대변인 아니야? 뭔 소리예요? Go hey, 간나. 간나요? 간나.
어? 둘 다 원딜. 아 이건 살짝 매력, 이게 매력으로 승부 보는데 이만희가 살짝. 와 이걸 이만희가 매력으로 비비나 이거? 아 이제 안양님은 제가 거의 모르니까 또 사진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씨 좀 어렵다 사진으로 보려니까. 실제로 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이만희. 이만희? 아? 저는 이만희가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와 인기가 뭔가 진짜 많을 만한 약간 성격이다 이런 느낌. 진짜로. 인정. 남자들한테 이제 인기 진짜 많을 성격이다. 맞아요. 그건 어. 맞아요. 진짜. 근데 가지고 싶진 않은데. 어머. 그러니까 가지고 싶진 않은데. 부숴버리고 싶어요? 가질 수 없으니까 부숴버려. 누구죠? 저 킹유란. 아, 아, 네. 긍정 에너지 뽑아내는 사람 너무 좋아. 진짜. 코딱지 vs 여비. 아, 근데 진짜 코딱지 먹었어요? 아, 나는 그 사건은 잘 몰라서. 코딱지 대놓고 먹었어요, 그냥 봐서. 근데 코딱지 왕건이 아니면 먹기 힘, 먹는 게 포착되기가 힘든데. 아니 나 뭐 몰라니까. 아, 진짜 먹었어요? 아 근데 그게 존나 웃기. 내가 맨날 코딱지 파면 그거 안양이 갖다 주라고. 아직 근데 여우빈이 또 못 봤으니까. 딱지. 아 또 근데 들어본 거 또 약간 얘기 들어보면 또 아, 근데 대학생 우리가. 와 그런 옆에 있으면 같이 맑아지는 같이 젊어지는 그런 기분. 아 진짜 그 기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걔랑 걔는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걔. 걔랑 있으면 뭔가 이제 정신 상태가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그쵸. 그냥 지 옆에 있으면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근데 우비는 진짜 뭔가 옆에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와 얘 정말 애가 순수하다 이런 느낌보다 애가 정말 밝다. 아 진짜 이게 좀 약간 똑 부러진다. 어 맞아. 어린데도 똑 부러진다. 진짜. 근데 킹유비. 어. 그런 느낌 와 그런 에너지 너무 좋다 진짜 어. 진짜로 맞아 진주하고 차분해 어 벌써 프라이강 와 이거 Cannibals you're dead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아씨 뭐 하고 있는 거야 Top vs Junker 아아 키가니 아하 키가니가 진짜 매력 있게 난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을 느껴. 임레이? 아아 또 지금 뺏는 건 취향이 아니니까. 와 이건 다른 서로 둘 다 다른 그런 느낌이다. 나지 않나? 진짜 이건 완전 좀 약간 다른. 어 잠깐 여기서 아 8강이구나 지금이. 네. 진짜 좀 다른 느낌이다. 본인은 진짜. 어디예요? 전 땡지요. 진짜 농담하는 그때 게... 그냥 죽어버렸구나 그 방송 보고 청바지 파이트 그때 솔직히 말하면 롤 돌리면서 봤거든요 네. 음소거 하면서 그냥 계속 봤어요 와 왜냐면 롤 소리는 또 들어야 되니까 묻혔다! 무지? 아 제가 그럼 땡지면 봤어야 되는데 실물로 아쉽네 저 유선아님 어호호호 농심? 피넛? 농심! 어호 현부대 김내 어, 그럼 또 꽉꽉 브레이? 수찬 vs 왁꽉 뭔 소리예요 수찬이랑 아 탑을 아니라니까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가지고 아 수찬이 아니라니까 아 근데 진짜 김내님도 실물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아 이뻐요 아 진짜 약간... 진짜 이뻐요 뭔가 느낌이 어디 막 캠에 막 여기 그때 뭐 캠에 나오는 거 보면 그대로 약간 화면 그대로일 것 같은데 화면 그대로 아니에요 네. 얼굴이 더 작아 얼굴이 더 작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럼 김래인님 오오오 뭐 공방 뭐 이런 데도 어 공방에서 와 이거 약간 거의 야 와 발 발 어 그러게 좀 약간 매력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네 어 아 근데 유란이 이거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좀 애매한데요? 그러게요. 네. 진짜로. 근데 우비가 이런 말 하는 건데 사진이 좀 사기이긴 하네요. 그 제가 봤던 케미 형도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아. 유라님. 그러고 보니까 우비 사진 찍은 거 우리 집이네요. 저기 뒷방이잖아요. 어? 아 그래요? 아닌가? 아 아닌가? 아, 맞는 거 같은데? 어 뭔가 근데 약간 방 분위기가 똑같다. 어. 어 맞는 거 같은데? 와 여기서 인생 잘 건져갔네.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게 딱 K 있었을 때 그 뒷방이거든. 아.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저 유란승이요. 아! 긍정적인 에너지, 에너지 좋아합니다. 프란? 아? 사강. 김레인. 오! 당신이 그렇게 극찬하니까 실물 한번 보고 싶긴 해요. 농심. 근데 왜 농심이에요? 남순. 아씨 나 뭘 말하겠네. NS. 저거 씨. 까먹고 있었네. 전 이만희. 이만희. 우리 아니 씨가 매력이 넘치긴 해. 어 이만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나지 않나? 이만희? 아니 아니야 잠깐만 살짝 고민해. 아 근데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걸 먹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 그냥 재미로 하는 그래? 거죠. 내가 봤을 때 2등이 진짜겠다. 그니까 지금 그냥 살짝 고민이에요 지금. 그니까요. 누굴 2등 했지? 누굴 2등 했지? 아... 그래서 또 척척하려면 그니까요. 나 이만이잖아. 나 이만이 2등에 넣어야겠다. 아! 야 이만이. 뭐야 왜 이만이 1등 뒀어요? 왜요? 오늘 김래희님 1등이었는데. 아 구라치죠. 아 진짜로? 아... 와 이거 뭐야 본인 사심이지? 뭔 소리예요? 와 씨 이거 봉환이 열어요. 나 저 분명 2등을 이만희 두라 그랬죠? 아 당신 이미 마음속에 있었네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안녕수야가 없었네. 아 이게 16강이었나? 32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32강이나 됐어요? 이야... 아 보리가 압도적이네? 감스트님의 여인 역시. 왜 이렇게 당, 왜 이렇게 당신은 돌직구예요? 왜 돌직구 어땠어요? 돌려만한 분 낫잖아요. 알지 않나? 아니 전 주머니님 약간 네. 감스트님 막 이렇게 합방하기 진짜 이전에 전 네. 보고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진짜 어, 옛날에 맞아 학 막 네. 엄청 100명 모을 때 이렇게. 어 맞아 그때 그냥 그때 보고 나서 어 되게 뭔가 약간 되게 느낌 있다 인정. 와 이건 뭐야? 야스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를. 그러게요. 춤추는 건 없어요? 아 얘 왜 또 나와 씨. 저런 사진 아 일단 저런 사진이 안 나와. 와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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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약간 소원이 있는 탱글다님한테 매혹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아니 그때 강스님하고 나와가지고 매혹 다 날리고 왔잖아요. 민규한테 한 번, 뭐 김기훈님한테 한 번, 강스님한테 한 번. 맞아요. 어, 매혹 막 매혹 날리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매혹 날리던데? 이건 뭐야? 와우! Happy to see you soon. 와우. 아, 봐왔어? 빨리빨리 눌러봐요. 빨리 다음 사진 좀 보고. 아, 인정. 빨리 자기 아무거나 눌러봐요. 인정. 아, 그런 사진은 안 나오네. 아, 씨발! 나지 않나? 아, 씨발! 얘가 갑자기 왜 나와? 안 빠지네. 아 역시 근데 진짜 세상은 넓고 신은 강자들은 많다. 그러게요. 누구 진짜 진짜 묻혔대. 세상. 어. 약간 인스타 감성이다 사진. 와 근데 지수는 나 대박이다. 휴대폰 케이스 스타크래프트야. 휴대폰 케이스인가? 아 아닌가? 마우스패드 같은데. 아 마우스패드인가? 네. 와 묻혔다. 묻혔다. 다. 어 근데 이거 이러다가
무쳤다. 이러다 와, 근데 피추 나올 거 아니야? 와, 근데 피추가 진짜 예뻐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진짜 섹시 그 자체시던데요? 인종. 뭐야? 보니까? 신은 강자인데 누구시지? 엄청 이쁘신데. 에이와우. 오. 그러니까요. 되게 이쁘시네. 어? I'm going wrong. 왜? 아는 사람인데요? 응. 갑자기. 와 진짜 형이 왜 나와? 진짜 갑자기. 아 씨야 진짜 춥다 갑자기네. 진짜 갑자기 나온다.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아 이게 남캠까지 들어가 있네. 서윤이. 오! 빌딩. 누구시지? 몰라요. 어 진짜 누구시지? 아 근데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네 다. 모르겠어. 누군지 아예 몰라요. 나도. 당신 보면 거의 다 알잖아요. 거의 다 알죠. 뭐 역캠은 마삭하니까 그냥. 아니 그 크게. 여러분 제가 증거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첩에. 좀 그만 좀 찍어요. 아 진짜. 아 김봉준의 진짜. 사생활. 김봉준 누드쇼. 아니 근데 왜 이거 없어? 뭐요? 역캠 이상한 월드컵 왜 없어? 있긴 한데 못 찾는 거겠죠. 메이드 가자. 어 근데 감스트림 진짜 살 빼면은 뭔가 진짜 잘생겼다. 스트림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다. 맞아 맞아. 메뉴에 있다고? 어디? 이거? 여자 역캠 이상형 월드컵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좀 이게... 야식구리한 거네요? 이런 걸로 안 되나 보네. 뭐 메이드 이런 거 해야 되나 보네. 아 당신이 하고 싶어 했네. 놓쳤다! 아 진짜. 아! 이 사람 피추님인데요? 아까 말한 분 아니에요? 맞아요. 묻혔다. 어 이거 방송이 돼요? 근데 이런 게? 아 되죠. 역시 아프리카 선진국. 와 미쳤다. 피추 묻혀. 묻혔다. 어 근데 이게 되 이게 그 계속 방송 그 어우 와우 와우. 저 진짜 그 란제리 모델인 줄 알았어요. 어 뭐야 이거 방수방인다고 보셨어요? 네 왜요? 뭔가 까먹고 난 당시 표정 보고 있었거든요. 뭐 제 못 볼 걸 본 표정이던데? 아 나 아이유니가 묻히긴 했네. 아이유니 실물 못 봤죠? 네 아이유니 못 봤죠. 그만님은 전에 봤었고. 카나벌 사이. 와. 뭐지? 어 근데 다들 엉덩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긴 하나보다. 그 남자가 약간 가슴 핑퐁하는 것처럼. 뭔지 알죠? 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날이다! 아 잠시만! 아니 날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묻혔다! 아 씨. 와 서윤이 이거 2016년도인데 진짜 리즈 시절. 네. 리즈 시절인가? 그때가? 그때 막 시청자 엄청 많지 않았어?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새우맛 뽑는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어, 근데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진짜로 다들. 어이. 아, 근데 진짜 리프레시 제대로가 버리네. 어. 아, 뭐야, 세누나. 어, 그러고 보니까 이슬이 어디 갔냐? 이슬이 왜 방송 안 하지? 이슬이 오랜만이네. 코코 미소징. 와우 접었어? 어 진짜? 어? 진짜 접었어요? 어 그런 거 같아요. 완 와우 어? 이게 왜 이랬대? 아이고 파이가 이게 어휴 이 아무 이 춤을 잘 추시네 춤. 어휴 아이 애기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요. 아 진짜. 재롱잔치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다 왔으니까 됐다 이거는. 됐다. 일대로 뽑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진짜 변태다 근데. 더러워. 와 당신 엄청 좋아하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당신 더러워. 비키니가 있어 비키니? 어디? 어딘데? 어딨는데? 비키니는 또 약간의 보정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사진들이 훌륭합니다. 이죠. 보통 이제 인스타 감성으로 굉장히 한 100번 찍어서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좋은. 롤 긴급 점검이라고요? 왜요? X 한번 눌러봐요. 저 왼쪽 X 한번 눌러봐요. 이거? 네, 왼쪽 아래 일단 여기 나가봐요. 그 왼쪽 느낌표. 아 어? 진짜네. 아 무슨 버그 있었나 보네. 버그 생겼나 보다. 근데 이런 건 금방 끝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새벽이라 좀 애매하네. 미쳤네. 아, 아 점수 롤백이나 됐으면 좋겠다. 어림없는 소리. 어 잠시만 옷은 좀 빨리 싸고 있어. 비키니 어디 있어? 비키니 빨리 찾아놔봐요. 빨리. 옷 좀 빨리 싸고 있어. 와 뭐야 이거 도라에몽 훔치먹 뭐야. 와 나 이거 진짜 이거 골라야 된다. 와 이 사람 빨리 와봐요. 진짜 이 사람 진짜 시원하다. 뽕지. 와 이 사람 진짜 존나 섹시 그 자체. 와 이거 나만 보기 너무 아까운데. 씨 뭐야 이거 귀신인 줄 알았네. 와 이런 것도 촬영했었어요? 돼지 머리 대신 올라가 있네. 이야 진짜 살은 적당히 빼는 게 나을 듯. 어? 저 이거 어제 그걸로 봤어요. 이거 이 사람 유튜브 틀어놓은 걸로 이걸로 봤어요. 싸우고. 근데 그거 언제 나오지? 아 16강으로 해서 없어진 거 아니야? 아 이거 뭐예요? 묻혔다! 이거 뭔데요? 김동진 월드컵이요? 아니 비키니 틀어놓고요. 저는 비키니보다 이게 다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뭔 소리예요? 으악! 왜? 아, 씨. 근데 이 봉쪽 월드컵은 뭐야? 씨발 미친놈이네. 밥이나 처먹어요. 아 근데 이제 랭킹마크가지고 진짜 당신이 백수 됐는데 다시? 아 그거 바로 되겠죠. 아니 이거 진짜 존나 역겹던데 이런 거 보면. 아우. 아 근데 존나 역겹긴 하다. 진짜 밥맛 존나 떨어지긴 한다는데. 씨발. 그 틀리면 바로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난 손 씻고 왔어. 와 씨발 진짜요. 아 일단 밥이나 먹읍시다 여러분들. 인종 아 근데 비키니는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비키니 없어요? 비키니 한번 입죠 그냥. 예? 와 근데 나 진짜 비키니 할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다. 뭐요? 아니 자꾸 이렇게 언급해서 너무 죄송한데. 하지 마요. 그래요. 노란색. 있어? 진짜, 아 이것만 이거만 볼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때 생방으로 보면서. 월드컵 비키니. 아니 뭐 비키니 와서 뭐 하게요? 아하. 아 근데 또 이게 겨울이니까 또 비키니 못 본지 오래됐으니까 인정. 봐야 되긴 해. 없네. 안 나오잖아. 아 없잖아. 뭐라고 좀 하지.
하지 마요. 이거 지금 변태 새끼도 아니고. 아... 죽어요 그냥. 그래. 아 없네. 아 씨. 그냥 비키니만 쳐보라고? 여캔만 있는 게 없대요 또. 일반인분들은 오. 아. 그래 연예인 있는 건 빡세요 여러분들. 그쵸, 맞죠. 고소당하십니다. 맞아. 진짜로. 여러분들 가서 따로 보세요. 인정.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니까요. 밥이나 뭐.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뭐요? 그거 재밌 그거 재밌었는데 이효리. 이상순 그 뭐냐 그 효린의 민박. 아 그거 재밌었죠. 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1편 그 아이유 나왔던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전 그 윤하 편은 다 안 봤고 윤하 편은 보다가 하차했고 나도 그랬던 거 같아요. 네 아이유 편은 다 봤어요. 되게 힐링 돼서 어디 붙여요 이거? 아, 여기서 네, 거기서 네, 거기서 네, 거. 이게 왜 세트예요? 아 맛있음 진짜 먹어보세요. 이렇게 쌈이 오 삼겹살 샐러드 먹어요? 어 안 먹어요. 나도 안 먹어요. 아 드세요. 왜 안 먹어요? 나 원래 술을 안 먹어요. 그것도 인정. 잘 먹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롤 로방송 하는데 롤만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점수를 올려야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일 파스타 묻혔다. 제가 원래 오일 파스타를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당신이 그때 같이 살 때 오일 파스타 맛있다고 난 추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오일 파스타밖에 안 먹어요. 나도. 어 맞아요. 진짜 저 오일 파스타 한 번, 그러니까 오일 파스타 너무 맛있더라고 먹어봤는데. 진짜 어디 갔을 때 어디 가가지고. 나도 원래 까르보나라밖에 안 먹었어. 진짜 저는 토마토밖에 안 먹거든요. 난 그거 이제 안 먹어요. 아 이제 안 먹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궁금해요? 아니요. 아 근데 걔 근데 걔가 나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방송 끄고 말했잖아요. 맞아. 좀 그게 연락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 내가 봤을 때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미안해서 그런 거 같아. 맛있다. 맛있어 여기. 이거 맛있어 진짜. 먹지도 않았어 씨. 나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익변했다고? 야무지다. 맞죠? 개맛있죠? 어 진짜 맛있는데? 아니, 개맛있다니까 진짜. 오늘 진짜 개맛있는데? 저는 원래 파스타 개 좋아하는데 당신이 오일 파스타를 알려준 이후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맛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회당길 돌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반성할 거 반성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뒤에서 또 따로 연락을 하고 싶긴 한데 박수님. 알았어 때가 되면. 그치 알았어 때가 되면. 그래 얘기는 하면. 아, 근데 걔가 미안한 많이 미안한 거 보다. 와 언니 롤 만약 이거 지금 그래도 오래 점검하면 보라예요? 뭐예요? 자야죠. 아 자고 온다 하는구나. 맞네. 아 근데 나 오늘 아침 7시부터 하긴 했어 진짜.
근데 너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밥 먹으러 강남까지 오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왜냐면 그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강남 왔는데 그냥 집 가려는데 5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좀 이따 가야겠다 했는데 원래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갔어야 됐거든요 집에.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약속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빨리 갈 필요가 없어져서 좀 약간 이렇게 이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고 가, 자고 가. 아까는 또 차가 막힌다고 황인호 씨가 여기 와가지고 놀고 갔어. 그러니까. 여기 자고 가, 밥도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실 괜찮네. 괜찮다니까. 난 맛있는 거만 시키잖아. 그러니까. 진짜. 휴게소예요, 여러분들. 예. 네. 근데 여기 진짜 딱 하나만 안 좋은 점은 잘 때도 담배 냄새가 나요. 그건 안 좋아. 나 그래서 아까 청소 아주머니 오니까 진짜 상쾌하더라. 아, 그렇게 문 열고 그냥 살아버려요. 안 좋긴 해. 저 담배 안 피웠을 때 빅튜브도 나가서 펴라 해가지고 담배 냄새 안 나서. 아니 그니까요.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 다 진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맞아. 담배 냄새 개 많이 난 쩐다고. 진짜로. 어쩔 수 없어. 아 내가 담배 다 여기서 펴. 아니 나 담배를 왜 다시 폈어요? 그때 뭐때? 성태 민규 채팅으로 사운드와 티켓. 그러니까 그냥 하나 폈는데 무심코 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 때였나 뭐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때 어 근데 힘들 때였다. 아 그런가? 막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헤어지고 아니었어요. 그때 막 잘 만나고 있었어요. 아 그때 싸웠었나? 아닌데 그런 거 아닐 텐데. 제가 그때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아 어? 그 전에도 폈는데? 아니야. 그때 폈을까? 그때 처음 폈다고요? 아니 그때 전에도 피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 프레인이 뒷방 있을 땐가? 아 뒷방 없을 때. 근데 저랑 한 달 살아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은? 존나 12년인간 그냥 식물인데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그냥 물 안 주면 죽어 그냥. 나 그래요? 그리고 빙치 명령 없으면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니까 와 다이다 이어져? 그니까 진짜로 와 아니 그때 막 좀 이제 뭐 맨날 자고 일할 때 맨날 똑같아요. 아 오늘 쉰다 오늘 쉴게 하면서 오늘 휴방 쓰라고 하면 또 빙치 형님 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진짜 쉬면 안 된다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뭐 노가리라도 까라고 늦지막하게 이제 한 30분 전에 이래서 씻어 이제 그때부터. 와 진짜 컨텐츠 없는 날은 진짜 맨날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보여지. 아니 그니까 근데 맨날 컨텐츠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긴 해요. 진짜 오늘 뭐 하죠? 오늘 뭐 하죠? 그때는 강박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어 그때 롤 이렇게 안 했다. 그쵸? 롤 안 했어 거의. 맞아 그때 롤 안 했다. 그냥 한 게임 아 뭐 하루에 뭐 세 게임 정도? 바람이 나라가 바람이 나라 진짜 터졌다. 그때 롤 왜 안 했지? 생각해보니까. 어 그렇네요. 그때 롤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어 그때 롤 진짜 안 했나? 야 내가 아마 골드 찍고 나서 별로 롤을 안 했을걸요? 그때 재미없다 했었나? 아 메이플 아 맞다 메이플을 했었네. 메이플은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 그 하는 게 재밌어서 한 거지 뭐 육성이 재밌어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리얼 메이플 사건 터졌다고? 왜? 왜요? 뭐 있어? 알아요? 아, 뭐 주작 터졌어요? 어 나 메이플 나 꾸준히 보는데 터진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터졌나 보네. 미친 거 아니야? 확률 주작이 터졌어? 진짜? 아 광환불 확률 터졌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옵의 랜덤을 그냥 추가 옵션을 랜덤으로 돌려주는 옵이 있어요. 그냥 그걸 근데 알아요 그거. 그냥 확률 이제 확률 터지는 건데 근데 그게 내가 너무 희박하긴 했어 확률이. 아 진짜 미친. 아, 와 신기하다.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밝혀내? 와 그러면 진짜 미쳤지. 그냥 우렁 아니? 진짜? 근데 옛날에도 그 뭐야 확률 조작 한번 있어가지고. 진짜? 그 팔미 주문서인가? 그 뭐 무슨 주문서 있어요? 미쳤네. 말이 돼? 그럼 돈 쓴 사람들은 개호구야? 한락중성. 그런 느낌인가? 예를 들면 막 진짜 팡이오님 방송에 조금 뜨게 가져가지고 현실 유도하고 막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확률 주작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대충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아래에 추가 옵션이 그 큐브 잘 떠 있으면은 추업이 잘 안 뜬다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제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니까. 아 반대예요? 그런 줄 잘 모르겠다. 뭐 무슨 일 있겠지 뭐. 미쳤다. 여러분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그 몇십억씩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친 거 아니냐? 어. 그래 다시 한다니까. 아 여러분 빼박 주작이에요? 나 나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확률 자체 옵션들 이거 싸우는다 이거지. 정부 탓을 왜 해 이걸로? 난 여기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 와. 난 항상 말해요 방송에서 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국민 청원 있잖아 알죠 게시판. 거기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적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무슨 커뮤니티 게시판도 아니고. 그렇죠. 응. 난 그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봉준표 어, 역시. 그럴만한데? 맞죠. 뭐 다른 소신배를 하나 가시죠. 좀 시시했어요 방금. 쉽게 말하면 원래 160급이 극추옵이었다면 이제 200급이 극추옵됐어요. 올스텐 나올 확률이 높아진. 아. 와 그런 거구나. 와 그럼 텐값이 좀 싸지겠네. 자식 환불 돌려야 되고. 봐봐요 내가 메이플 접으라 했을 때 잘 접었죠? 그러니까요 바로 퇴출해버렸잖아.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버렸잖아. 인정. 메이플 접지 말걸. 왜? 다른 게임 가가지고 돈 더 쓴 거 같아. 아 엔딩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메이플도 그렇고 그러니까 롤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임 항상 하나 꼭 있어요. 끌리고 이제 카루타돌이 때문에 메소시세 폭락 쿠프로 빙봉. 근데 하나 꼭 있는데 근데 그게 메이플이냐 아니면 뭐 로아냐 엘리온이냐 약간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건 있음. 새롭게만 돈 쓰는 게 문제지.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프레임은. 당신 노아 엄청 랭커였다면서요. 아 근데 그거 다 운으로 하는 거라서. 근데 진짜 돈 쓰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돈으로 막 그런 랭킹을 순위를 할 수 있으면 돈 쓰는 사람은 진짜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거를 돈 쓰는 게임을 거의 안 해봐서 잘 몰랐거든요. 물론 메이플은 약간 랭킹 시스템이 없으니까. 근데 바람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바람 모바일하면서 그냥 돈으로 때려 박는구나 그냥. 모바일은 그게 존나 잘 돼 있어요. 현질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그 현질 했던 것도 그러니까 현질 하기가 너무 쉬워. 그냥 결제만 누르면 돼 그냥. 누르고 이제 통장에 돈만 있으면 돼. 맞아. 배풍선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배풍선 충전해야 되잖아. 똑같잖아. 그런가? 배풍선 쏘는 사람들도 이제 좀 약간 배풍선도 제가 보기엔 중독이에요. 인정. 재밌어. 배풍선 쏘면. 맞아. 나 쏘면 재밌던데. 맞아.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좀 많이 쏜다.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다음 막 대우해주고 이러니까 막 어디만 큰 소리다 어디만 큰 소리다 막 이래버리면 거기에 그게 있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많이 쏘는 사람들 중에서 빚내가지고 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컵라면 먹으면서 맞아요. 빚져가지고 하루 일당 막 받으면서 무조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존나 돈 많은 척 부자인 척 하는데 진짜 집에서는 진짜 컵라면 먹으면서 오지게 쏘는. 근데 진짜 나 뭐 한다 엄청 크게 한다 막 이런 느낌. 강남 건물주다 이런. 그리고 나중에 아 그리고 나는 항상 제일 많았던 게 그거였어요. 새벽에 토토로 불법 토토로 엄청 많이 따가지고 그건 돈이 한 번에 바로 들어오잖아요. 기분도 좋고 이러니까 배풍선 쏴서 큰 소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토토로 하면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환불해달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형님 저 술 취해가지고 토토 땄는데 형님한테 쐈는데 토토 다시 잃었는데. 근데 환불해줘요? 아니요. 환불 애초에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네?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딱 한 번 해줬어요. 집에 찾아와가지고 해줄만 하네요. 네. 나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환불을 해주면은 뭐 대충 그냥 60%라고 할게요. 배풍선을 받았을 때 내가 6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천만 원을 썼으면 6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그 사람한테 얼마 해줘요? 그냥 천만 원 줬어요. 천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 수가 개소리잖아. 그치? 근데 뭐 그리고 세금 막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 아니 지금 너무 손해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니 너무 손해다. 세금에 대한 그런 그것도 모르고 막 세금 막 이런 거 따져가고 막 해가지고 하면 진짜 막 얼마 못 돌려줄 것 같은데. 그쵸. 환불 해준다고 해도. 맞아요. 어쨌든 약간 그게 본인 쏜 게 이제 과실 물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환불 해달란다? 바로 그냥 찾아박아 버리지. 그니까. 단칼이네 그냥. 바뀌었네. 지금 환불하는 건 좀 빡세지. 그러니까 환불해달라고 할 사람들은 나는 미리 말해야 쏘지 말라고. 그래도 실수로 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막 제가 일일이 쪽지 읽으면서 그럴 순 없으니까. 근데 쏘면 여러분들 진짜 여유 있으신 분들만 써야지 너무 빚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절대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건 척척이 아니라 진짜 리얼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돈 많대요. 그건 아닌데 좀 여유 있고 이러면 뭐 써도 되는데 막 빚내면서까지 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나도 약간 그 말이긴 한데 저는 별풍 쏘는 사람들에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돈 많으면 그냥 소지랑 즐기는 거지. 재밌잖아. 아 뭐 한 개 정도는 야무지게 쏠 수는 있지. 왜냐면 팬가입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자기가 300을 번다. 근데 한 달에 별풍선을 막 50만 개? 아 50만 원, 30만 원씩 충전을 한다. 그럼 존나 빡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면 100개 정도는 뭐 오늘 뭐 그러니까. 점심밥 안 먹고 기분 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BJ 한번 싸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좆도 재미없는 롤 방송도 이렇게 다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보라로 다 갚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미없긴 하다고? 죄송해요. 좀 티어를 올려서 좀 쫄깃쫄깃한 맛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네. 무조건 골드 1에서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시청자도 보는 맛 있고? 인정. 근데 골드 3까지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맞아. 근데 진짜 노방종이에요? 포기 안 하는 노방종? 타요 코인 말려줘 키키키음. 해야죠. 이거 못했는데 어떡해요. 여기서 갑자기 포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보러 갈게요 이러면 또 싸우잖아요. 또.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요? 포기할게요. 보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로. 골드사까지 떨어지면 그럴 것 같긴 해요. 뭐야 그러면은. 근데 골드사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따구로 하면. 근데 그것도 맞아. 무 BCT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벌칙 이거 어때요? 뭐요? 아침 시간에 이제 방송 켜가지고 몇억으로 이제 코인하기. 몇억으로 주식하기. 몇억이 없어요. 빌려서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이제. 대출 받아버려. 그럼 이제 그 돈 다 잃었잖아요? 그럼 진짜 방송 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돈 메꿀려고. 유튜브 봤는데 플레이가 옆에서 상반기 그렇게 날려버리고 하반기에 돈 존나 열심히 버는 거야 이제. 개처럼 일해야 되는 거죠. 그건 주식이 아니라 도박이잖아요. 오늘한테 또 이제 그런.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아침에 뭐 용도 형이라든지 뭐 요즘에 막 주식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 이게 한 시간이나 뭐 아니면 몇 분 몇 초마다 이게 바뀌는 이 변동 상황이 계속 있어서 그걸 계속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막 1초마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예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그냥 재밌던데 막 돈 잃고 막 그런 거 보면. 아 그래요?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 그 막 뭐 거래 체결란 같은 것도 있고 막 뭐 여기 막 주문 걸어놓고 막 그러던데. BJ도 은행이 금융 대출 나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야 심리전 진짜 참여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티어 떨어지면 벌칙 걸자 이양 물고 게임 하기 500만 원을 거기에 넣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에 봉준이 형 무슨 몰카 하나만 찍어주라. 갑자기 올랐어요. 그걸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돈을 바로 뺄 수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그거 대충 방송 보니까 내가 5만 원에 샀잖아요. 그럼 6만 원에 팔고 싶으면 6만 원에 거래를 걸어놓으면은 6만 원에 사람들이 사가면 이제 팔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뺄 수 있어? 스스로 있고? 1초도 가능하다고? 그럼 시장가로 바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어느 선에 부딪히면 반등하고 그런 방식이 있어. 지금 6만 원에 100개 사는 애가 있어요. 그럼 6만 원에 100개 사는 애한테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런 느낌.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존나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보니까 존나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약간 그냥 뭐야 약간 경매장 그냥 그 게임들 경매장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데 돈은 2인인가 3일 뒤에 들어오는 느낌이잖아. 그냥 그 막 그냥 다른 게임들 경매장 시스템이랑 똑같죠. 약간 환전소 약간 뭐 내가 만 원을 천 루비에 뭐 약간 그 루비 막 시세 막 이런 거 정하는 거. 그 돈 사실상 그 주식하는 게 아니라 돈 복사 버그예요. 그래서 맨날 그 용래님 돈 복사 버그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버그 유저, 버그 유저. 주식 그냥 심리 싸움이야. 남들이 많이 살 때 사면 오르고 많이 팔 때 사면 날아가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아... 재밌나 본데 그게? 재밌은가 하겠죠? 아 재미로 하는 거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가?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좀 피폐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안 하면은 막 맨날 하루 일어나가지고 그것만 그치, 하루 보고 있잖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면은 진짜 사람이 피폐해지긴 한데요. 그치. 네. 자기 진짜 인생도 없고 시간 근데 시간 존나 빨리 간대요. 아 진짜요? 시간 그냥 씨바 뚝딱이래요. 밥 도둑이? 응. 갑자기 그냥 장 마감돼 있고. 진짜? 그거 하면 롤도 재미없어져? 어, 그럴 것 같긴 해. 진짜 돈이니까. 원래 돈놀이가 재밌지 않아요? 응, 그치. 네. 돈놀이가 제일 재밌지. 묻혔네. 묻혔다!
타이어는 갑자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까 뭐 채팅 보니까 숙제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재밌겠다. 코인 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아, 코인은 24시간이에요? 아, 회종이가 그랬었는데. 자기 해외 가서 번 돈 코인에 다 받고 그랬었는데. 누구? 그 눈꽃이라고 있어요. KT 대서부터. 나도 인생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기우나도 코인 한다고? 갑자기 왜? 와, 근데 진짜 와, 그 비트코인 떡락했을 때 내가 번 돈 거의 다 받았어. 와, 진짜 몇십억이 돼 있는 거야 그거. 아, 그 영어가 살아있는데 진짜. 와,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근데 지금 그 뭐지?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도 미쳤거든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약간 그 맨날 커뮤니티 글 올라와요. 그 미친 비트코인 근황 뭐 이러면서 지금 세일 중이에요. 제가 보기 내일도 똑같이 올라요. 똑같은 글로 미친 비트코인 저트구나. 항상 300만 원 올라와 있어. 아니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엄청 막 유행하다가 네. 엄청 유행 갑자기 안 했잖아요. 그때 이제 완전 떡 나간 거죠. 그때 떡락했는데 그때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500?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다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5천 막 몇 된다는데 진짜. 아 진짜요? 400? 500? 그때가 2천까지인가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30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6천이야? 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막 주식 같은 거는 막 어디가 뭐 막 하고 막 뭐 어디가 뭐 개발해가지고 떡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 뭐야 코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떡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친 투기맨들 때문에 떡상하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난 모르겠어. 난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겠어 진짜. 그냥 투기 때문에 그래도 1월에 2천 넣었는데 지금 4,200까지 올랐어. 지금 5천 거기까지 그게 300, 400이었던 그 코인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6천 막 이렇게 5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래서 저게 옛날에도 비트코인 이게 한창 그거 할 때가 저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코인에 넣은 사람들 이제 넣은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입을 모아서 말했던 게 미래 화폐로서 주식 코인 똑같아 그냥 기대 심리로 오르는 거야. 막상 성공 뉴스면 떡값 시작이야. 맨날 나 그거 들었어. 저도 그 라이엇분한테 코인이라는 코인이 이틀 전에 몇백 원이었는데 지금 최고점 5천 원까지 올랐었음. 진짜 그 막 몇십 원대 막 샀다고 했었는데. 아, 테슬라가 애플이 관심 가지니까 펌핑 되는 거지.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인터넷 코인인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가상 화폐인 거죠. 근데 그걸 실제 돈이에요? 실제 돈이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실제 돈으로 이제 나중에 쓰일 것 같아서 이제 오른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냥 돈이라고? 그냥 돈이에요, 돈. 아 진짜요? 뭐 옛날에 뭐 그걸로 피자 사 먹고 막 그랬을 때. 아. 피자 사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렇대요. 뭐 미국 보니까 막 그랬던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서 쓸 돈이 비트코인이다 이 말이야.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 판다잖아. 아 진짜? 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오른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난 솔직히 말하면 한 썰을 풀자면 스타 대회를 열어달래요. 근데 스폰이 비트코인 회사였어요. 근데 우승상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대요. 굴 안 치고? 네, 왜요? 얼마 몇 년도예요? 몇 년 전이었어요. 와. 그래서 난 페이코인으로 도미노 피자 사 먹을 수 있다 50% 할인 이벤트 중. 개소리긴 하던데.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서. 나코인 이전에 3천 들고 시작해서 지금 7천 만 원 됐다. 비트코인을 준다는데. 뭔 개소리야. 하지만 타이어 지금 150만 원 날라갔다. 아, 뭔 소리야. 아, 그냥 이제 됐죠. 와, 그 우승자 그냥 아니 우승자가 아니라 나한테 당신한테 준다고? 당연히 우승자도 우승 상금으로 주는 거야. 우승 상금으로 주고 우리는 나는 이제 계약금으로 엄청 많이 준다 했어요. 와. 인생 와 씨. 여기가 궁궐이었겠는데요, 그냥? 그러면 마당 한 뭐야? 한 1km 됐겠는데?
최소 10억이 뭐야 그 정도. 넌 그 단 거 모르고 그냥 비트코인으로 야동받겠지. 결과라. 근데 결과론적인 거지. 맞아. 그리고 나는 10년 전 스타 대회 5등 상금이 24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 가치 12억 히키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존나 고지식하니까 그런 생각을 휴지 좀 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난 그런 게 불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모르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그럴만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NPL 시즌 1 때. 어? 그러니까 이제 스타 대회예요? 좀 오래됐죠? 좀 오래됐네요. 응. 그래가지고 아 난 좀 약간 불법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공주님 너무 멋있어요. 맛있어요. 멋있어요. 맛있어요. 멋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멋있어요. 그때 이제 준다고 하니까 뭐 개소리지.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일도 있구나. 살다 보면. 근데 내년에 코인에 세금 붙어서 어떻게 될지 모름. 아. 어 맞아. 18년도 비트코인 한참 뜰 때였어. 난 그냥 그래서 뭐 싸이월드 도토리 느낌으로 이제 알고. 어 근데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응,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싸이월드 도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화폐로서의 그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인정을 못 받으면 둘이 졸라 귀엽네. 형제가 딱 키키 그냥 물러살고 낳고 가자 프레이님. 그래가지고 와 그때 야 그때 근데 얼마 준다고 했었냐? 좀 많이 준다 했었는데 좀. 근데 그 많이가 뭐 100코인 준대요? 공중코인 한 개 만들어서 7,777개 한정으로 팔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코인은 지금 50억이야? 아 구라치지 마요. 50억이지. 왜 50억이에요? 지금 1코인에 5천 아니에요? 아닌가? 아 진짜 그 정도 돼요? 네. 지금 50억이죠. 1코인에 지금 5천, 지금 거의 6천 정도 하는데. 어 벌써 또 6천 됐어요? 내가 봤을 때 5,500이었는데? 와... 5,000... 아 근데 또 평행세계의 김봉준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세계의 김봉준은 공중코인 만들어주세요. 7,777개 한정으로 하셔서 얼마나 폭락하고 싶어요. 맞아? 야 그때 몇 코인 준다 했었냐? 우리 막 하면은 아 맞아 근데 맞아 지금 진짜 몇십억 와 지금 그럼 와 근데 그것도 알아요? 몇십억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근데 공중이 장로로 갔을 때 투자하면 전망한다 했는데 그 정도 팔았을 것 같아 당시. 지금까지 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또 용자 아닐까요? 아니 난 그런 거 팔고 이런 거 당시 아프리카 주식 지금 10만원 다 이상 지금 도제약형이 10만원 이상 보는데 9만원에 손절했잖아요. 나중에 아프리카 주식 이게 50만원 가면 어떡해요? 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면 미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제 18년도에 불법 거래소 엄청 많아서 홍보 시켜주고 먹튀하는데 많아서 안 하는 게 잘했을 수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아니야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냥. 아 그래? 뭐 지금 이거 왜냐면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씨발.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뭔가 이 NPL 시즌 1은 존나 좀 약간 대기업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약간 뭐 불법 비스무리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안 한다 했단 말이야. 존나 후회되네요. 진짜로? 어. 여기 지구에서는 불가능이 됐어요. 여기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 다른 세계에서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체결했을 거예요 진짜. 아 맞아 빙튜브도 준다 했었어. 어? 와 이거 같이 매니저 인생까지 같이 말아먹었네. 아 나 그거 그러면은 이거 만약 그 대회 열었으면 인생 핑계 지금 김봉준 폈고 지금 빙튜브 폈고 우승자까지 폈을 거 아니야. 맞아 우승자도 비트코인 줬을 거 아니야. 맞아 와 나 우승자까지 인생 폈는데 그럼 우승자 진짜 평생 절했을 거야. 와 비트코인 열어주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로. 근데 얘는 파는 거 몰라서 받고 나서 여태 갖고 있었을 걸. 맞아, 난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시비드 하면서, 어, 뭐 비트코인 그렇게 비싸요? 그렇지. 야, 다 팔아라. 다 팔았겠지. 아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뭐야?
영호가 개떡나겠을 때 맥키미 형이랑 나한테 이거 무조건 사려 갑자기. 왜 나한테 말 안 줬어요? 아, 날 빨리 소개시켜 주지. 나 샀을 것 같아. 아 그래? 응. 난 그냥 비트코인 지금은 세금 없어. 아 나도 친했었어야 했는데. 응. 영호 700일 때 샀어. 와 지렸다. 영호 700일 때 샀어. 지금까지 갖고 있대요? 그럴걸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700일 때 샀어요. 아. 아 근데 그거 사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사도 뭐 물론 몇 천만 원만 넣어도 때보다 되긴 했지만 진짜 떼돈 벌려고 막 억대로 넣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지. 응. 근데 그것도 그냥 인생 쇼고 보는 거죠. 응. 와 참. 나는 돌아가도 못 넣어. 나 그 옛날에 맞아. 그 코인 그 리플 그 광기에 미쳐 있었을 때 그때 막 200원이었나? 뭐 그때 막 그때 저희 숙소에서 그랬거든요. 그 저희 뭐 롱주 숙소에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어. 지금 리플 들어가야 된다. 리플이 뭐야? 그 코인 종류예요. 아. 그래서 그걸 그때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지금 들어가면 떼돈 번다고. 그래서 뭐 200원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거 솔직히 돈 넣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어떻게 넣어요? 봉준이처럼 그냥 번 돈 다 쓰고 재테크 안 하는 게 하지 말 정도임.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영호가 아파트 살아 있는데도 안 샀잖아. 너무 말 들었으면 여덕은 벌었겠네. 이 1년 달 딱 보고 방송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긴 해. 솔직히. 근데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11년 전에 비해서. 어 당연하죠. 그거는 얼마나 올랐어요? 뭐 그게 다른데 물가가 다른데. 아 물가가 다르니까 오른 건가? 그쵸. 아 그래요? 개올랐죠. 아 개올랐어요? 아 4배 올랐다. 말이 안 되죠. 아 그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제가 국어학원 다녔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지금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지금 사는 집 팔고 작은 집으로 갔다가 몇 년 후에 큰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 갑자기?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고. 맞아? 그건 내 펜트하우스인데요? 못생겼는데 돈이라도 많아야지. 펜트하우스인데 그거? 아닌가? 아 집값 아 그러니까 다른 집을 뭐 어떻게 사라 그랬나?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 보여. 그러니까 약간 지금 천조다 삼성 테슬라보다 높다 하루 아침 뉴스처럼 사라질 시총이 아니다. 국어 선생님 갑자기? 봉준한 예인 성태 앞구르기에다가 오른 벽치기 당해서 숨삭당하고 자다길.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그런 거면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개소리인가 했죠. 아 근데 다 그렇게 했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거예요? 로또 바로. 아 로또가 아니지. 바로 비트코인 사잖아요. 저는 그냥 PC방 갈 것 같은데. 메이플 나무카라 갈 것 같은데. 인생 즐겨야지. 비트코인 다 살 거 아니야. 아니, 비트코인 다 사야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안 사는 거야. 그치. 비트코인 그럼 떡막한다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카카오톡 개발해봐. 미쳤다. 그냥 개미쳤잖아. 미쳤다! 솔직히 미래로 돌아가면 너무 그거니까 오른다. 1천만 원만 받아놔봐 12월 말까지. 너무 말도 안 된다 진짜로. 리플 30원 했을 때 사놨었는데 팔았더니 2,400원까지 올랐을 줄은 몰랐었다. 아프리카 개 완전 초창기 시절 때 솔까 비닉빈 뭐 주식 예를 들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막 100원인 시절 때 사놓으면 아, 말도 안 되죠 진짜. 그런 거 맞지. 말도 안 되긴 진짜 하죠.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때 쿠티비 생겼을 때 얼마였어요? 몰라.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그냥 뭐 될놈들 안 될놈한들이야.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쿠 타이거였죠. 그쵸. 그때 쿠 반말했다. 카카오에서 만든 플레이튼 코인. 어 그럼 그것만 해도 한 4배가 올랐네요 지금. 뭐 왜? 지금 뭐 9만 원 아니었어요? 쿠티비가 있어요 아직? 아니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주가랑 비교하면 아 응. 쿠팁이 나왔을 때 아프리카 2만 원이었는데 내가 딱 2만 원대 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때 맞아요. 예. 네. 아니 근데 쿠타이거즈 때 왜 갑자기 쿠가 스폰된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중국 자본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G죠. 그러니까 G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거 걔네들 프로팀 만드는데. 프로틴 관심 있는데 그냥 팀 하나 꾸려야 되는데 이제 범현이 이제 고릴라를 필두로 해서 팀원을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추천 받아가지고 이제 G 생기면서
근데 뭐 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아 그게 중국 자본이구나. 네. 아 근데 주식 코인 있는 건 너무 재밌겠다. 나 딱 어렸을 때 꿈이긴 했는데. 아니 근데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꿈이죠. 근데 그런 건 이제 돈놀이니까 하면 안 돼. 잘 지식 없이는 안 한다는 마인드죠. 아 그러니까 당신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꿈이 돈을 진짜 많이 벌면 그때 당시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3천만 원! 딱 3천만 원 갖고 놀아보고 싶다 했어. 나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딱 내가 그 정도의 여유가 되면 3천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3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뭐 3억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긴 30억으로 할 수 있어 당신? 뭔 소리야. 와 30억 거기다 박았어 봐. 와 네. 아 당신 10억으로도 가능하잖아. 와 150억 준? 아 뭐 150억 준? 30억 막 와 나 미쳤다 이거는. 지금 3억 바로 가능하지. 아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고 자식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를 자신이 없어요. 아 그건 어디든 아니에요. 3억을 어디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 그 아는 만큼 돈 버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돈 있어도 돈 못 벌어. 근데 맞아요. 페이로라는 거 보면 수학적 감각이 있는 거 같음 주식 잘할 거 같은데 키키야. 아 이 인간 진짜 원래 형이 저희 형이 네. 그 코인 미쳤을 때 계속 코인 해보자고 해보고 싶다고. 내 친구 2012년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거 후회한다 아, 기후 5,600만 원짜리 피자. 코인 막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프로게이머 하면서 집을 많이 못 왔거든요. 근데 지휘 와가지고 막 형이 막 코인 막 뭐 그런 얘기 했어. 월드컵 때 독일 한국전 돈 다 꼬라박았어야 됐다. 그때 샀으면 묻혔다. 아 근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프로게이머 완전 초창기 때 저 프로게이머 하려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개소리야? 개 같은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 근데 왜 나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좋았지? 그러니까 왜냐면 학창 시절에 저는 친구들이 다 스타 프로게이머 한다고 그랬거든요. 막 그래도 맞아요. 막 스타 막 애들 저 진짜 고등학교 때도 맨날 애들께 네 명이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럼 맨날 스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맞아. 그래서 막 맨날 그런 막 방송 보고. 오늘 경기 레스터 떨었다. 우승 10만 원만 해도 27억 받는다 키키키에.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거의 다 프로게이머였어. 아니, 그래서 나는 프로게이머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부모님들이 그냥 컴퓨터 하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프로게이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해봤어요. 어르신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게임 팬으로 알고 있지. 진짜로 완전 게임 팬으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스타였지. 레스터 시티라고 알아요? 아 들어봤어요. 레스터 시티가 말도 안 되게 EPL을 우승한 거예요. 크장 작년에 최초의 돈 넣었지 않나. 그거 스토리 들었다 맞아. 완전 개말도 안 되게. 그 공격수 한 명이 7부리그가 8부리그에서 영입하는데 걔로 우승한 거예요. 진짜 동화 같은 그런 묻혔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박사들도 이 팀이 우승할 확률이 뭐 몇 퍼센트였더라 말도 안 되는 거 그거였는데 그렇게 됐는데 진짜 우승을 한 거예요. 나 어디 커뮤니티에서 봤어 그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 느낌일 것 같은데 내가 마스터 찍는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전 가능하다고 봐요. 아이 씨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제가 근데 진짜 빙치 형이 마스터 간다는 거 불화 같아요. 응. 전 말이 아 여러분들 내가 마스터 가는 느낌 맞지? 스타 우승이라고 하시다. 아 내가 스타리그 우승. 그렇죠. 그 느낌이다. 그것도 이영호 잡고. 그러니까. 그럼 3대 떡으로. 진짜. 그 정도로 말이 안 돼?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이뤄냈어. 그럼 태백 리셋이야 태백 무쌍이었겠네. 태백 무쌍. 태백 묻혔다. 묻혔다. 진짜 그 이상이지 진짜로. 그러니까 도박사들이 레스터 시티의 우승 실제로 레스터 팬이 만 원짜리 우승했는데 2억 7천만 원. 유럽은 그거잖아요. 토토가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막 해외는 막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게 2,700배래요. 와, 그 걔가 그거 할 리가? 그거 우승할 리가 2,700배. 배당이 2,700배. 와, 제대로 먹었네. 아, 27,000배라네. 그 사람 제대로 먹었네. 근데 내가 저 확률이 막 말도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프로게이머 때 예선 뚫을 확률 그러니까 Y 고수에 그 이제 미네랄로 이제 베팅하는 게 그게 있었어요. 제가 예선 뚫을 확률이 정확하게 86배였어요. 베팅이.
은근히 너무 돼요? 그러니까요. 은근히 너무 그러니까 돼요. 내가 86배인데 27,000배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진짜 개말이 안 된다는 거. 그거 뚫어냈습니까? 저 이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Y고수에 내 전 재산을 나한테 받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 Y고수 그 미드랄 랭킹이 있었어요. 와 아, 진짜요? 아, 예, 아 진짜 이걸 진짜로. 그때 아이디 원더걸스 소위 짱팬 삼촌팬이네. 아니 그때는 삼촌팬이 아니지. 아 맞네. 고등학생이구나. 뭐 그때 근데 예선이면은 지금 이름 되면 알만한 프로게이머들 나오는 거야? 그쵸. 8강에 이제 최호선이라고 있어요. 최호선 다 닦고 올라가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4강에 신대근이라고 있고 그 다음 결승에는 이제 윤열이 형님. 어. 이윤열 형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지. 이기고 다 이겨야지 한 명 올라가는 거야? 8명 중에서 한 명. 와 존나 치열하다 근데. 3판 2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었지. 흥행 브로커. 어, 맞아요. 흥행 브로커 진짜로. 아 윤열이 형님 팬들 아유 울었다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묻혔다! 그때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이윤열 vs 김봉준 결승전인데 그때 용산 스포츠 경기장 알아요? 이스타디움. 아, 거기서 경기했어요. 아, 거기서 경기했어요. 아, 예, 예. 용산 e스포츠 경기장 가면 예선 때 이제 팬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개 많았어. 개 많아요. 그래 가지고 밖에 나가 어, 제가 쟤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수군덕거리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못생겼다 막 이런 소리 막.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요? 그때 멘탈이 좀 갈린 게 1승 1패였어. 결승전 1승 1패. 5판 3선이에요? 3판 2선. 3판 2선? 아 근데 못생겼다는 MSG다. 아니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못생기긴 했더라. 응 맞아. 응 인정. 괴물이야! 그런 소리도 들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약간 MSG 아니에요. 왜냐면 팬들은 안 들리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다 들려.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던데? 어 난 다 들리는데? 뭐야 이거. 뭐지? 독심술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면 그러니까 자기 딸에는 와... 작게 말하는 것 같은데 들리지. 그러니까 작게 안 말한 거예요? 들리라고. 그런가? 어. 진짜 못생겼다! 그러니까 윤열이 형님 팬이니까 또 멘탈 공격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냥 1대1이니까 아주 전체 절망의 순간. 넌 들으라고 한 소리야 봉준아. 근데 그거 알아요?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절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지? 부스, 이 부스잖아요. 그쵸, 부스죠. 부스 앞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를 있는데 모니터 위에 보면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관중 한 명 중에 갑자기 손을 들면서 이렇게 5시를 해. 그럼 상대방 진영이 5시인 거야. 어, 그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아, 있을만한데요? 맞죠. 왜냐면 충분히 있을만한데. 어, 맞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한 게임 이기면 이게 인생이 또 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있으면 안 돼요. 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주장이 터졌어.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스긴 한데 솔직히 다 같이 소리 지르면 들리잖아요. 어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서치 갔는데 뭔가 약간 몰래 딱 한 거를 못 보려고 지나올 때쯤에 소리 질러서 다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개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봐가지고 아 내 방송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유튜브에서 봤던 거 같아. 그 영어예요. 네. 영어. 그러니까요. 그 태경이 형이랑 그 표정 썩잖아요. 어, 아 그거 뭐 어떻게 했더라? 네. 내가 태경이한테 물어봤었는데 방송에서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그 진짜 감성 때문에 알았대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물어봤을 때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지? 우리 팀원들은 이제 그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약팀 대 약팀 하면 한성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냥 웅 이런 느낌. 그쵸. 진동 느낌. 근데 존나 그 뭐 스타리그라든지 이제 중요한 경기 때는 이게 완전 그냥 진동 자체가 엄청 느껴진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초반에는 진동 소리가 느껴진다. 그러면 사드론인 거예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야. 왜냐면 봐봐. 예를 들면 진동 소리가 느껴지는 게 함성 때문에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초반 쇼부인 거. 초반 쇼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존나 웃긴 게 우리 팀에 이제 테란 유저인데 생더블이라고 그러니까 앞마당에 그냥 배럭도 안 짓고 바로 커맨드를 짓는 그 엄청 부유한 빌드.
알아요, 알아요. 알죠. 저 방송 많이 봐서. 아 그래요? 네, 알아요. 생터블을 준비를 했어. 근데 이제 생터블을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커밴드를 짓자마자 진동감지가 된 거야. 네. 아 씨발 졌다. 아 좆같다 씨발 구드러니인가 보다. 그냥 진짜 아 진짜 구드러졌어요? 진짜 아 진짜 구드러지지. 아, 아 근데 감지가 되는구나. 진동감지 되는 네. 거지. 렉사이야 그냥. 렉사이 진짜로. 아니 그런 거 있긴 했어요 저희도. 아 맞죠 맞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저희는 그냥 세계대회 할 때 세계대회 할 때 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치. 바로 치고 있으면 존나 막 진짜 무대가 흔들려요. 아니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무대가 흔들리거든요. 야 좆됐다 발언이다 이거. 저희가 캬악 소리 나서 발언 죽는 소리 나거든요. 발언 빼고 발언 나갔다. 아 진짜 무대가 흔들려. 진짜 사람 너무 많으면. 아 존나 웃기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부시에서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우와 막 어. 이렇게 소리 안 그러니까 그런 그래, 근데 보통 임배 이런 게 크죠. 그러니까 아니 약간 임배. 딜레이가 좀 있긴 한데. 아... 네. 어 나 근데 그거 봤어요. 뭐 그 뭐지? 세 아 그 롤드컵인 거 같은데 그 화면 봐가지고 뭐 재경기하고 뭐 그 아 또 땅땅땅빵맨 EJ하고 막 그 그 장건웅 씨 어 막 그 약간 봤어. 뒤돌아봐서 그랬던 거 있었는데. 어 그거 봤어 그거. 저는 뭐 진짜 볼만했죠.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것도 봤어. 그 인생님 그 경기 시간 늦어가지고 또 강민 형님이 또 한 소리 했잖아요. 뭐라고? 그 뭐야?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인생님 늦어가지고 그거 뭐 모르겠더라. 그 입석 타고 어떤 정신 나간 놈이었나? 아 근데 그 나 그거를 몰랐어. 아 새끼 정신 못 차렸네 이거였나? 나 그거를 몰랐어요. 그 뭐 민희 형이 네. 롤 중계할 때 조냐 썼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난 조냐가 뭔 줄가 모르니까. 근데 민희 형이 왜 롤판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지? 스타판에서 미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말을 많이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순간 약간 뭐 프레이징 딱 정정이 흐르는 거죠. 아 진짜로? 네. 강조냐. 아니 그때 해설력 많이 먹으셨죠. 아 진짜? 뭐 저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뭐 그래서 그 시청자 분들 보기에는 해설인데 20초 동안 말을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좀 그런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셨죠. 아 좀 약간 경기 내용? 뭐 제드 쉔이 쓰면은 뭐 쉔이 뭐 복수가 뭐 제드거든요 하면서 뭐 이런 느낌. 아, 그래, 그거 원래 스토판이에요. 스토리 그니까. 그거 스토판 그거예요, 그거. 아니 그때 당시는 롤 전문가가 많이 없긴 했다. 진짜. 그렇죠. 근데 많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들 그거 많이 그거 됐죠. 그렇지. 그래. 아, 엄지경에서 위원님도 롤을 하셨어요. 있죠. 하셨죠. 옛날에. 그랬구나. 진짜 초창기. 완전 피... 아, 재경기 형님이 아 근데 원래 근데 엄정현 회사님이 원래 스타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약간, 맞아요 좀 약간 알려주는 느낌 맞아요 엄청 크게 크게 예. 약간 프로게이머의 그런 시선 말고 그렇죠 약간 맞아요 약간 다양한 시청자들 그러니까 시청층들을 위해 이제 설명해주는 느낌 만화 그리시기 때문에 스토리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처럼 했죠 근데 뭐 해설이 어렵긴 해. 아니 자고 갈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아니 그 뭐야 랭캠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 어? 아 맞네. 아 나 이 사람 왜 랭캠 왜 안 하고 있나 했는데 지금 그치. 안 되는구나. 씨발. 아직 안 고쳐졌어요? 아 아직 안 되네. 아 이러면 근데 오늘 하루 그럼 몇 점 올린 거지? 잠시만. 한 14점 오른 거 아니에요? 막판에 올렸으니까? 아 나 이 사람 왜 계속 지금 롤 안 하고 지금 계속 노가리 까고 있나 했어. 와 오늘 하루 몇 점 오른 거야? 코인 만만 보실? 아 말다치던 소리하고 있어. 가볍게 그냥 1억 준으로 가자. 아 오늘 14점 올랐어? 와 개 많이 올랐다. 14점이면 진짜 많이 오른 거 알아요? 몇 승 몇 패 했지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게임 존나 많이 했네 진짜로. 17시간 전이지?
이게 맞죠, 맞죠. 사면성으로 시작한 네, 거잖아요, 그쵸, 오늘. 그쵸. 항상 스타트는 좋네. 네. 자고 일어나면 스타트는 좋네요. 맞아요. 네. 3승 2패, 4승 2패, 4승 3패, 7승 2패. 점검 끝날 때까지 미니언 라인 보는 법이나 배우고 있다. 7승 6패. 아, 그런 거에도 좀 힘들어요. 10승 6패. 그 진짜 그라인을 해봐야 돼요. 10승 9패, 11승 9패. 거의 반반이네. 네, 반반이니까 점수 그대로인 거죠. 그러네. 아, 여러분들 그럼 점검이면 저는 좀 자고 또 아침에 올게요, 여러분들. 예.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자고 예 아침에 가요.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점검 끝내면 올게요 저도. 아 자고 가요. 편하게 하는 거. 예,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진짜. 아, 내일은 꼭 올린다. 일단 오늘 골드 아 참 내일은 골드 1 목표로 할게.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재밌어 진짜로. 아니 나 골드 진짜 1 좀 가봐요. 진짜 같이. 그래야지 재밌어. 시청자들이 그래야지 그러니까. 쫄깃해. 진짜 연승도 하면서 인정. 여러분들 저는 좀 잤다가 예 올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게요. 근데 갑자기 1시간 뒤에 전공 끝나면 어떻게 하러 와요?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 빨리 자러 가요. 오늘 아침 7시부터 근데 진짜 이거 자면서 해야 돼. 맞아. 아 그래서 뭔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지금 패턴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진짜 아침에 하고 밤에 자서 계속 이렇게 할까. 아니 이렇게 할까가 아니라 씨발 빨리 끝내야 돼. 그니까요. 아니야 뭐 그때 하루만 주십시오. 지금 며칠째예요. 기상시간 알려줘라. 정확히 몇 시에 올 거냐. 진짜 정글 선생님 불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불러요? 누구 부를까요? 아니 근데 불러도 뭐 그러니까, 알려줄 게 없긴 해. 아니 그니까 뒤에서 조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지. 조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갱가라고 할 때 갱가고 조정하면 무조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당신을 잘하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당신한테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이게 흡수가 돼야 돼서. 그치. 네. 10시에 올까? 지금 2시. 아 나 근데 눕자마자 바로 쓰러질 것 같긴 해. 커서 자요 빨리. 그럼 10시에 올까? 10시에 오면 몇 시간 자는 거지? 나 빼. 경민이 광탈했다. 너한테는 경민이가 맞다. 7시 반. 아니야 10시에 올게요. 10시. 10시가 딱 좋은 것 같아. 나도 딱 아침이 좋아요. 10시. 10시에 올게요 여러분들. 10시 딱 와가지고 또 3연승도 조지고. 인정. 아 진짜 10시에 딱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시에 뵈요 또 형님들. 지렸다.